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만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만나자라는 이 대표의 제안을 한동훈 대표 측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건데요. 어제 오전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죠.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받아줄 걸로 예상하고 던졌습니까? 이렇게 면담 전에 덥석 받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야당 대표로서도 뭔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참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조심스럽게 기회가 되면 우리도 봅시다라고 한 건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답변이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동훈 대표의 좀 빠른 회답에 대해서 아무래도 면담을 앞두고 좀 압박을 하려는 것 아니겠냐.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메시지로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나 아까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한 세 번째 제안이 그 의혹 해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협조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게 특검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뭐 특검 아닌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뭐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이전 총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대화, 뭐 KBS와의 대담에서 뭐 디올백 관련 입장을 발표했던 적이 있죠. 네. 그런 식의 입장 발표는 사실상 필요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의혹 해명을 위한 길도 아니고 사실상 특검만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민주당에서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히나 한동훈 대표도 말하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 조항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는 건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의한 방식이 아닌 예를 들면 그 특별검사 추천 과정을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과 똑같이 하자. 대한변협 추천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추천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 방식으로 하자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거의 종합특검처럼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어 13개가 돼버렸는데 그것을 좀 줄인다면은 그거를 선택적으로 한다면은 과연 국민의힘에서 계속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민주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한동훈 대표도 지금까지는 저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훈 본부장님 일단 지금 어제 면담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참 말이 많습니다. 네. 일단 용산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카드였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이제 있을 또 예견이 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게 아마 어떤 메시지 같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압박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용산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또 저런 장면이 연출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공식으로 회담을 제의한 것이 아니고 이 끝나면 야당 대표와도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회담 제안 아닙니다. 그냥 이거. 밥 한번 먹으시죠. 네, 뭐 이런 수준의 그래요. 얘기였던 그런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참모들 간에 다 이야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 보면 그것은 회담 제안이 아니에요. 근데 3시간 만에 그것을 수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것은 또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압박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 보나마나 또 재표결까지 갈 텐데 네. 거기에 대응을 했어도 이거 잘못하면 정말 통과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용산에 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그런 그 선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러면은 이 그 하면은 연말 그러니까 월말에 10월 말에 뭐 회담을 하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11월 2일 날 김건희 그 뭐 규탄대에서 장애 집회를 하거든요. 네. 장애 집회를 앞두고 이거 야당 대표가 야당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야당 대표를 여당 대표가 만난다. 그 장애 집회를 앞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11월 15일 날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 1심이 두 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 또 야당 대표를 만난다. 이거는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압박용으로 이렇게 뭐 그 선택을 한 건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저는 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